거기에서 병원, 거기에서 이제 한류스타일, 영광이라고 보통 이제 영광은 그러니까 약간 까칠하고 고도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이제 따뜻함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까칠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 캐릭터는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그들의 오늘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창민 감독이랑 이제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 리멤버라는 작품을 했을 때고 그때는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이창민 감독이 좀 많이 의심도 해서 과연 박성웅이 이런 게 나올까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더 나오는 거예요. 리멤버 찍을 때도 이렇게 자주 시켰는데 저를 두 번째 바로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 연락이 와서 뭐 이런 거 할 건데 어때? 근데 저 여기 열심히 해도 제 모습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촬영하면서 이제 영광이라는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. 현장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 박성웅인지 영광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도 영광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고 인사를 빌려서 또 이승민 분을 만나 현장에서 이제 영광처럼 부족하면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.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도 되게 영광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또 카메라 돌 때는 더 영광스러워 지금 그래서 그게 아마 이창민 감독의 연출력? 네. 저를 되게 편하게 해주거든요, 현장에서. 그런 게 하기 잘 맞아서 잘, 좋은 작품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.